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면역이 뭘까요? 면역. 면역. 예, 면역은 뭐,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제 좀 간단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외부로부터 내 몸을 방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쉽죠? 외부로부터 방어합니다. 근데 이 외부가 뭘까요? 미생물이랄지,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은 우리가 뭐 거창한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다못해 내코 속에 먼지가 들어오면 재채기를 하죠. 예, 재채기도 일종의 면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뭐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역인데요. 자, 면역을 먼저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봅시다. 예, 면역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서 뭐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면역. 그 다음에 후천면역. 선천성이다, 후천성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후천면역. 예. 선천면역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수 있냐? 자연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제 비특이 면역이라고도 해요.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누구를 꼭 공격해야지, 누구를 꼭 잡아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공격합니다. 이 후천 면역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 획득 면역.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획득. 그죠? 획득 면역이라고도 해요. 후천. 그 나중에 얻게 되는 면역이죠?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특이 면역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들어온, 아까 말한 미생물이나 이물질, 그 특정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후천 면역은 다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능동 면역. 예, 능동 면역. 말 그대로 액티브하게 스스로 어떤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이제 상응하는 게 능동이니까 뭐겠어요? 예, 수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 수동 면역은요,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또 각각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동 면역도 다시 또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연과 인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능동 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연 능동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 능동이 있어요. 수동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수동에서도요. 자연 수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 수동이 있겠죠, 똑같이? 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게 뭐냐? 맞춰봅시다. 자연능동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뭐, 달달 외울 것도 없어요. 자연적인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인위적이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어떤 것을 이겨내서 만들어낸 면역. 이거는요, 질환 후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면, 그거에 대한 뭐 항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질환 후에 그 병을 이겨낸 이후에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공 능동은 뭘까요? 이번에는 어때요?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겠는데 인공적으로 여기서는 자연적이니까 어떤 병에 자연스럽게 걸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병을 일부러 걸리게 했다? 누가 우리가 뭐 병을 일부러 걸리게 하겠어요, 그죠? 이게요, 여러분 백신입니다.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실제로 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론 이제 살아있는 걸 넣으면 안 되겠고요. 그죠? 약화된 거, 또는 죽은 것을 넣어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인공능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수동은 뭘까요? 이번에는 자연인데 수동이에요. 인위적이지 않은데 누군가로부터 받았어. 우리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받죠? 대표적인 게 모유입니다, 모유. 모유랄지, 태반.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받은 거. 태어난 이후에 엄마 저지로부터 받는 항체. 이게 이제 자연 수동이 되겠습니다. 인공 수동도 있어요. 인공 수동. 자, 이번에는 누군가로부터 받는데 인공적으로 받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혈청주사.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의 혈장에 어때요? 항체가 많이 들어있겠죠.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 예, 그것을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그 항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항체를 인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혈청주사, 예, 또 뭐 면역혈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면역혈청. 즉 항체가 풍부한 혈청, 혈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이거 말고 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면역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면역 세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포를 구분할 때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을 좀 구분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위쪽은 선천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사실 살짝 봤지만 조금 더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천 면역은요, 비특이 면역입니다. 비특이 면역. 즉, 특이성이 없어요. 그냥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무조건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피부 있죠? 피부. 피부도 누가 들어오면 막고 누가 들어오면 안 막고 합니까? 언제나 이 자리에서 뭐가 들어오든 막고 있죠. 그죠? 하다못해 물방울 한 방울이 우리 몸속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이 피부가 막고 있잖아요. 그죠? 적을, 어떤 물질을 구분하지 않고 막는 게 이 피부예요. 그래서 피부도 어때요? 예, 비특이 면역입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이다. 늘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치면 GOP 사단 있죠, GOP 사단. 딱 전쟁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항상 지키고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비특이 면역에서 설명했지만 예, 구분 없이 막아요. 구분 없이. 구분 없이 막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적이 쫙 쳐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막겠죠? 빠르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때요? 약해요. 빠르지만 약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상대적인 이 후천 면역은 어떨까요? 예, 완전 이제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특이 면역이에요, 특이 면역. 그래서 특정한 것들만 막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적이라기보다는 예, 특정할 때만 일어나요. 그래서 맞춤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적의 맞춤형으로.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적이 들어오면 그 적을 파악하고 그 적을 정확히 공격하는 법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느려요. 네,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그죠? 하지만 어때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천 면역 세포들을 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선천 면역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게요. 보시면 어떤 선천 면역에 관련된 반응이 있어요. 반응. 요건 이제 세포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좀 해놓겠습니다. 이제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세포들은요.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뭐 이름이 어때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내추럴 킬러스에.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하여튼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백혈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백혈구도 100% 다 선천 면역은 아니에요. 선천 면역인 백혈구도 있고 후천 면역인 백혈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 백혈구들을 좀 보면요. 좀 보면 일단 예, 중성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염기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여기다 조금 이제 써놓으면 이 호염기구하고 짝을 이루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비만세포라고 합니다. 비만세포라는 호염기구 세포의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핵구 있습니다. 단핵구. 그러면 우리 백혈구 종류가 몇 개였죠? 총 다섯 개인데 네 개가 여기 들어가네요. 그러면 후천 면역에는 사실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림프구밖에 없어요. 림프구. 물론 얘도 이제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자, 백혈구 중에 있는 림프구입니다.
후천 면역의 제가 이제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사실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좀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내 몸에 한번 들어왔던 맞춤형으로 맞췄던 특정 항체랄지 이런 것들이 기억에 돼 있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으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들이 기억하는 세포들이 존재했다가 나중에 또 같은 세균이 들어오면 금방 공격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기억 능력이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림프구에서는요, 다시 두 개의 세포로 구분이 되는데, 예, T세포, 그 다음에 예, B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요, 또 T세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도움 T세포라는 게 있어요. 헬퍼 T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이토톡식 T셀. 그래서 세포 독성 T세포라는 것이 예, 존재를 합니다. 여기 B세포는 나중에 아주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항원과 만났을 때, 즉 이물질이나 세균과 만났을 때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된 B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형질세포라고 해요. 형질세포. B세포는 이제 결국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인데요. 즉 형질세포는 무슨 세포예요? 즉 항체를 만드는 세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질세포가 결국은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안티바디. 근데 그 항체가 다섯 종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섯 가지 항체를 이제 쭉쓸 거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비워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좀 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반응이라고 써놨죠? 반응. 선천 면역의 반응이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예, 재채기. 재채기. 애취! 하면 어때요? 먼지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이것도 아주 간단한 면역 반응이에요. 선천 면역 반응. 이거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한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선천 면역에 들어가는 반응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뭐 위산이랄지, 우리 뭐 땅에 떨어진 거 웬만한 거 주워 먹어도 안 죽어요. 예, 눈물, 그죠? 눈물도 눈에 들어온 것들 씻어 내리고, 그다음에 발열, 감염되고 하면 열 나죠? 다 세균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다음 뭐 염증, 이런 것들이 다 이에 관련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응은 아니지만 뭐 이제 뭐 피부랄지, 피부도 아까도 설명했죠? 우리 몸을 이렇게 늘 막고 있는 방어기구예요. 방어기구이기 때문에 선천면역의 한 기관이라고 넓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례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연사례세포는 기능적으로만 보면 이 여기 나오는 세포독성 T세포랑 유사해요. 근데 다만 선천면역에 포함되는 거냐, 후천면역에 포함되는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암세포랄지, 그 다음 이제 감염된 세포. 얘가 별칭으로, 뭐꼭뭐뭐 학문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경찰세포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이렇게 순찰을 하고 다닙니다. 그죠? 그래서 암세포나 감염된 세포가 있으면 공격하는. 그죠? 대신 얘는 선천면역이니까 특징이 뭐예요?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얘가 왔던 애네? 그렇게 해서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기억이 있댔죠. 그러니까 얘는 기억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입니다. 기능은 굉장히 비슷한데 기억이 있냐 없냐, 그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중성구, 뭐 호중구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특징이 최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아마 60%라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포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중 하나가 또 포식이 가능해요. 포식, 예, 포식. 그래서 잡아먹는, 그죠? 그래서 세균과 이 호중구, 중성구 가장 많은 애들이잖아요. 막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6.25때 중국에서 인해전술 써서 중공군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한반도가 막 시체더미가 됐겠죠. 그죠? 정말 슬픈 역사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더미들, 그 세균과 싸운 그 시체더미들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 그래서 고름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세포가 이 중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산구는요, 아주 독특한 건데요. 특히 기생충 감염 때 호산구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레르기랄지 이런 거 이럴 때도 호산과 층가야. 자, 그 다음에 호연기구는요, 이것도 이제 염증이랄지, 그 다음에 알레르기일 때또 많이 증가합니다. 호연기구는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 0.5% 이하로 굉장히 적은 거였지만 그나마도 이런 상태일 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같이 짝을 이뤄서 하는 애가 이 비만세포예요. 네, 비만세포. 그래서 이 비만세포도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뭐 히스타민이랄지 그런 많은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물질들과 같이 해서 우리가 막그 알레르기 있으면 간지럽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런 반응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다음에 단핵구는 뭘까요? 이 단핵구는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뭐가 돼요? 예, 큰 포식세포가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뭐예요? 포식작용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더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큰 포식세포. 그죠? 이 포식작용을 하는 큰 포식세포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혈액 있을 때는 단핵구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뭐 조직에서나 이럴 때또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뼈에 있는 큰 포식세포, 즉 뼈에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오스테오클라스트, 뼈 파괴세포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나쁜 세포 같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이물질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우리 뼈를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이제 세포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추신경, 뭐 대표적으로 이제 뇌가 되겠죠. 이런 데 있는 포식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미세 악유세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에 있는 세포를 쿠퍼세포라고 합니다. 간에 있는 포식세포를 쿠퍼셀. 그 다음에 뭐 결합조직에 있는 거. 결합조직, 실질조직 말고 결합조직에 있는 것들, 이런 게 여기 있는 걸 이제 조직구라고 해요. 조직구. 조직에 있다고 해서. 이 포식세포들은요, 이렇게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고, 실제로 형태 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기능은 다 똑같다는 거. 이물질을 포식한다는 거.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움 T 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수 있는데요. 항원으로 인식해요. 항원 인식. 항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물질이나 세균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걔를 인식해요. 아, 이 녀석이 누구구나. 그래야 이제 뭔가를 구분을 하고 기억을 하고 하겠죠. 인식을 해서 얘가 이제 좀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항체, 결국은 이제 항체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림프계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이제 B셀의 역할인데, 항체 생산에 도움을 줍니다. 조절을, 어떤 도움 준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도움 T세 보니까 어떤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 예. 그다음에 세포 독성 T세포는요, 아까처럼 이런 감염된 세포, 특히, 감염세포랄지, 또는 잘못된 세포.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그대로 쓸까요? 잘못된 세포. 그러니까 만들어지다가 잘못 만들어진 세포랄지 문제가 있는 세포들, 그렇죠? 이런 것들 어때요? 우리 몸속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거하는 아주 무서운 킬러셀입니다. 킬러셀.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하는 그런 이제 후천 면역 계통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체. 그죠? 아까 이제 항체 얘기를 하기로 했죠? 항체는 이렇게 다섯 개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비세포가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요. 항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럼 항체가 막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이 세균에 맞는 항체겠죠? 이 항체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세균이 활동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코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못할 뿐더러, 아까 우리 뭐 포식세포 이런 거 있었죠. 얘한테 잡혀먹기 굉장히 좋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항체라는 건 어때요? 적을 옴짝달싹 못하게. 마치 우리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쫙 싸서 그 적을 확 감아버리는 것처럼,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항체예요. 굉장히 아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체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G라고 쓸 건데 이제 이뮤노글로불린의 약자예요. 이뮤노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이 되겠어요. 그래서 IG,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IG, M이라는 게 있고요. 네, IG, A. 그 다음에 IG, E. 그 다음에 IG, D. 이렇게 다섯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제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80%예요, 80%. 얘가 또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얘가 한 15%.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한10% 잡는데,
벌써 사실 이렇게만 해도 100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다음에 얘네는 뭐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의 차이가 커요. 얘는 단량체예요, 단량체. 보통 이렇게 Y자로 표시가 돼요. 실제로 항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일단 IgM은요, 5량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 Y자가요, 이렇게 5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팔이 몇 개나 돼요? 10개나 되죠? 그다음에 IgA는 2량체예요, 2량체. 팔이 몇 개예요? 4개. 얘 2개, 10개, 4개.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 IgE와 D는 다 단량체입니다, 단량체. 근데 얘네는 이제 프리하기보다는 좀 이제 좀 특수한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IgG의 특징은요, 가장 많다는 특징이 있죠, 일단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태반을 통과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그 아기의 몸속에 항체가 있다면 그럼 무조건 뭐예요? IgG입니다. 왜? 아직 뭐 아기가 뭘 무슨 세균과 만났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포식작용을 증가시켜요. 자, 근데 이 아까 여기 뭐 둘러싸는 거라고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사실상 IgG를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예방접종 맞아도 이 IgG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가장 많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별표 하나 해줄까요?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한 항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gM은요, 보세요. 가지가 10개나 되죠? 그럼 어때요? 와, 세균이 막 오면 막 무진장 팔이 많으니까 많은 세균을 잡을 수 있겠네요, 이물질을. 그러니까 언제 나와야겠어요? 얘는요, 초기 면역에 나와요, 초기 면역. 아무래도 처음에 정말 많은 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초기에 방어합니다. 오히려 이 IgG가 조금 더 늦게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IgA는요, 요거는 이제 점막 면역이라고 아시면 돼요, 점막 면역. 우리 몸의 점막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침, 그죠? 그 다음에 뭐 콧속, 그 다음에 기도, 그죠? 뭐 이런 데들이 다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는 곳이 점막이잖아요. 예, 그런 끈적끈적한 곳에 섞여 있는 항체가 이 IgA예요. 그래서 점막 면역이라는 거,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IgE는요, 얘는 이제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아까 요 위에서 봤던, 예, 호염기구랄지, 그다음 비만세포, 이런 세포에 표면에 붙어 있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체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예, 알레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체가 IgE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gD는 사실 아직도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좀 양도 적고 미지의 것인데, 이게 실제로 또 보면 비세포 표면에 있어요. 네, 존재합니다. 마치 수용체처럼, 수용체처럼 작용합니다. 수용체처럼 존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면역에 관련된 그 세포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키워드만 정말 정리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만은 좀꼭 알고 있어야, 그래도 아, 면역이라는 게 뭔지 알 것이다 라는 정도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